오늘은 28번째 맞는 노인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기념일이 무색하게 노인 학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가 대부분인데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적극적인 주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80대 여성 A씨는 남편과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급기야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욕설은 예산일,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다리 수술까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여 자녀들에게 해가 갈까 주변에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노인학대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A씨와 같은 여성 노인으로 학대자는 배우자 아들 순이었습니다. 경제적 능력 부족과 건강 악화 등 열악한 여건이 학대의 주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 학대가 대다수인 점도 문제입니다. 뭐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피해갈 수가 없다는 부분에서도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고 그런데 그 보호자가 학대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학대의 원인 중 하나인 부양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기관들도 있고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매우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전국에 20곳에 불과한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늘리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자발적인 신고가 어려운 만큼 주변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리입니다.